집문서를 지키기 위해 온갖 곳에 손을 벌렸습니다. 작업 안 하고 하고한 날 술만 마실 거예요? 그 빚을 갚으려면 정신 차리고 일해도 모자란 판에 늘 자괴감에 빠져 사는 남편은 작업도 뒷전이었습니다.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죠. 그래서 선택한 최후의 방법. 저 역시 큰 빚을 떠안은 채 우린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던 겁니다. 문 앞에서 우리 아저씨를 아니 아빠 이렇게 아니 아빠 내가 한마디만 할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만큼 당신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다. 바람은 언제나 내가 있고 참으로 먼 시간을 돌아왔다. 그렇게 헤어진 부부는 3년 전에 재결합을 하게 됐고 오늘도 학도 씨는 아내에게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. 정말 저 사람 고생 많이 고생 그러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사람 뭐 고생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입이 열개로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. 항상 집만 되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. 홀로 자식들을 키워냈을 아내 생각에 늘 마음 한 구석이 짠하다는 학도 씨. 남편과 헤어진 직후 전 둘째를 가졌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죠. 하지만 그것도 잠시. 아이 둘을 키우려면 더 독하게 물질을 해야만 했습니다. 엄마가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딸을 뒤로 한 채 말이죠. 그 아이가 묻겠어요. 아휴, 가슴이 막 다 무너지. 많이 울었지, 그때. 밤에도 와가지고 많이 울고. 불쌍한 내 새끼라고 막 들여끄라고. 그래, 우는 것도 잠시. 새벽이 되면 또 잔돈 벌러 가야 되니까. 버려야 되니까. 그러면서 울었지. 그렇게 작업을 갔다 온 날이면 딸아이가 이상했습니다. 집에 오자마자 바지가 흥건하도록 오줌을 쌌죠. 흔들리는 배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딸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. 남들 봐도 나한테 돈이 미쳤다니. 무슨 돈이 포복이 저 맞추셔가지고 배는 이렇게 불어오는데 애를 배는 불지요. 없지요. 공원 여기 뚫어매지요.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까.